일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는 단연코 야마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네, 아이패드가 방전된 관계로 오늘은 겔투패드로 리뷰를 진행하는 네. 네,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버라이트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좀 소식가 소소하게 이게 아이패드가 배터리가 빨리 따라요. 네, 그렇죠. 네. 퍼시피카인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리뷰할 기어는요, PAC510V. 510V. 네. 예, 퍼시피카 그러면은 야마하의 저가형 기타였는데 네. 이게 그 좀 너무 바달바달하게 진짜 네. 초보자형 기타로 이렇게 칠출하다 보니까 퍼시피카라는 이름이 잘 무식 좀 퍼시피카 그러면 저가 네.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찮을래나 이랬는데 네, 여기서 많이 개량이 되고 이제 약간 중급 이상으로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올라갔죠. 가격대도 좀 많이 올라갔어요. 네. 70만 원대입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그렇죠? 원래 29만 원 뭐 이런 네, 퍼시피카가 퍼시피카 있었죠. 진짜 싼 것 중에 막 10만 원, 20만 원대 모델들이 있었죠. 네. 근데 지금 70만 원대로 올라간 510V 모델의 스펙을 살펴보면요. 엘메로 야, 네, 엘메로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 픽업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게 피레이스트 트램버커 픽업입니다. 이게 복합 픽업이에요. 네, 앞에는 조그만 게 있고요. 뒤에 조금 미니언 네,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 놓으면은 앞 픽업, 뒤에다 놓으면 뒤 픽업. 험버커, 소파, 싱글 이런 식으로 네, 전환됩니다. 험버커, 소파, 싱글 이렇게 전환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네, 그 트레몰로가 윌킨슨의 VS50 트레몰로죠. 그리고 그러버의 로킹 머신, 로킹 헤드 머신하고 이게 로킹 헤드 머신인데 아시죠? 이렇게 그 샤프트에다 꽂자마자 네. 콱 이렇게 줄을 잡죠. 그래요. 네. 줄 갈기가 아주 용이합니다. 네. 그리고 터스크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. 터스크로 했네요. 네. 네. 지금 뭐 스펙은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가장 특징적인 느낌으로는 역시 트램버커 픽업을 들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스트랩 형태의 기본적인 스펙으로 잘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참 손에 탁 들어오는 이런 느낌 있죠. 연주감 어떻습니까? 좀 스케일 좀 약간 작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? 일반적인 팬더하고 비교하면 똑같나요? 일반적인 팬더보다 한 3배 정도 치기 편합니다. 그렇군요. 이게 그냥 착 촥촥 들어와요. 아주 그냥 연주감이 퍼시픽 하는 그 느낌으로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픽업만 한번 들어보죠. 아, 앞으로 놓으면 네. 네. 두 번째다 놓으면 네. 이게 이렇게 기타를 치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소리만 들어본다 그래도 네. 찰리 정은 막 너무 복잡하게 치더라. 이건 타짜 통 기타에서 배운 텐션 네. 코드입니다. 정말 뭐랄까 장르가 다르죠. 사람이 장르가 다릅니다. 네, 장르가 다릅니다. 그러니까 뭐 선생님은 이제 야생에 계셨고 이제. 또 찰 선생님은 보면 또 아카데믹한 그런 또 매력이 물씬 풍기시는 그렇죠. 또 분이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합주를 같이 해 보실 건데 네. 합주 같이 하면서 이제 쌍퍼시피카 네.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볼 건데 네, 네 저도 뭐 기타를 치지만 반주자가 또 필요한 관계로 저는 옆에 잠시 반주를 하러 빠지겠고요. 와 그러면 악기가 다 야마하네요. 그러네요. 반주 야마하로 하고 퍼시피카로 치고. 그러네요. 삼야마하. 삼야마하 사운드.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거의 유일한 브랜드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모든 악기와 모든 PA 장비와 하여튼 공연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한 무대에다가 한 브랜드로 세팅해놓고 좋은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야마하죠. 삼야마하 사운드를 잠시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뿅.
네. 아, 우리 정말 뭐랄까 저한테는 참 많이 영광이네요. 뭐 선생님하고 이제 찰 선생님하고 또 두 분 다 야마 또 아시안비트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보여주셨던 분들인데 네. 두 분들 같이 옆에 모시고 반주하면서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랜만에 귀가 호강한 느낌입니다. 역시 토크박스는 좀 더럽죠? 정말 장르 다른 맛깔나는 그런 매력적인 연주 잘 들어봤고요. 선생님부터 그럼 바로 파시피카 510부의 한줄평과 소주점 드리겠습니다. 한줄평 역시 야마하다가 한줄평이 되겠고요. 네. 이게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. 네. 70만원대 초반이니까 가격대에서도 가성비 가산 정도 들여서 소주 3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잘 치시는 분들이 쳐서 또 이게 또 좋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퍼시피카라는 브랜드에 어떤 이미지 제고는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홍보를 통해서든 뭐 인도서를 통해서든 그냥 퍼시피카가 저가형, 보급형 이미지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스파이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가 그렇죠. 스파이어가 이제 재고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렸잖아요. 그런 식으로 퍼시피카도 어떤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저가형 모델이 아닌 중가형 이상의 모델이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한 약간의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좋은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거기 그 네임밴드 때문에 묻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좋은 중저가형 브랜드에서 네, 좋은 위치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줄평을 드리자면은 소리는 좋습니다. 네. 소리는 좋습니다. 이미지 재고가 필요합니다. 와, 네, 저는 가격대가 70만원이라는 게 이것도 이 사운드에 비해서는 놀라운 가격은 아닌데 퍼시피카라는 이미지가 가져오는 퍼시피카 70만원 비싼 거 아니야? 라는 이런 게 또 좀 있죠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감점을 해서 사운드적인 감점보다는 어떤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와 네임밸류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감점을 해서 저는 해당 책을 드립니다. 네, 오늘 같이 리뷰해본 기어는요, 퍼시피카의 510V 모델이었고요. 오늘 김정호 선생님과 철지영 선생님의 멋진 합주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기어 타임스.